안녕하세요, 선생님. 드레스가 잘 어울리세요. 너 내 샵에서 쫓겨나더니 인사성 밝아졌다? 여기까지 나한테 인사하러 온 거니? 야, 하나른! 너 여기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엄마, 얘 또 도둑고양이처럼 초대장도 슬쩍 한 거 아니야? 구혜선 사모님이 누구 옷을 입으셨는지 저보고 똑똑히 보라고 초대해 주셨어요. 뭐? 구혜선이? 아니, 사모님께서 너한테 초대장을 보냈다고? 인제는 인턴이랑 동급으로 놀라 이거지. 아주 그냥 날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는구나, 얘를. 그래서 네가 기어이 사모님한테 쓰레기를 보냈다, 이거니? 어, 그것도 두 벌이나. 뭐? 두 벌? 네, 제가 만든 걸 알면 사모님은 마음에 드신다고 해도 안 입으실 테니까요. 그런 트릭을 썼단 말이야? 별 재주를 다 넘네, 얘가? 엄마! 소름 돋을 거 없어. 사모님께서 얘한테 초대장을 보낸 건 망신 주려고 그러시는 거야. 사모님 드레스는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드렸거든. 네? 선생님도 사모님께 드레스를 보내셨어요? 자, 그럼 사모님이 입으신 드레스 구경 갈까? 안 따라오고 뭐하니?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. 아, 그리고 사모님과 나랑 한 약속 꼭 지켜야지? 하나름, 넌 이제 패션계에서 영원히 아웃이야. 하긴, 네가 뭘 했다고 패션계 우는이야. 그치, 엄마? 그럼. 선생님, 혼내셨네? 박 기자님. 어, 미세스고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사모님, 오늘 우리 사모님이 입으시는 드레스는 제가 만든 겁니다. 하나님, 제발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. 제가 감히 고흥자 선생님과 겨룰 수는 없지만 이번만은 꼭 사모님이 제 옷을 입어주시길 부탁드려요. 제가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.